냉장고 안에. 낫다, 어제보다. 단데, 너무 단데? 이게 차서 들어갈 거 아니야. 저한테 설탕인데 씹혀요, 근데. 아니, 이게 더 가서. 난 나쁘지 않은데. 레시피대로 들어가서. 나는 왜 그러지? 난 다 맛있지, 왜? 아. 완벽 가지. 뭐 근데 가루 같은 거 씹히는 건 뭐예요? 가루 같은 거는 이제 이거 저 설탕 저 안에 설탕이 간다. 맛이. 설탕이. 설탕 가루야, 당근. 아니 설탕 가루예요. 설탕 가루인 것 같아. 형 설탕 가루가 씹혀요. 나가서 다른 생각하면 돼. 고기 이런 거 잘 해가지고 고기 식감을 흔들어야 된다고. 그걸 라면이랑 콜라보해가지고. 야 무슨 뭘. 다양한 식감이. 먹어달라고 부탁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으려는데. 어? 반대로 바뀐 거 아니에요? 나 하나만 먹어봐 그러면 지원아. 네. 하나만. 숨 잘 내세요. 이번에 갈 길 등심에다가 갈릭 기름을 해가지고 등심을 구워서 그 콜라보 같이 시킬 거예요. 어 냄새 뭐야? 어? 대파게티 대파게티. 아 짜장면에 고기는 어울릴 수 있겠다. 그죠? 대파게티 나왔어요. 점심 도착했습니다. 선배 한성우가 일단은 건방지기 시작하죠. 어 먹어라 나 자신있다. 어 비주얼 모유. 어 제주도 맛있는 흑돼지 등심으로 구운 점심 대파게티입니다. 일단 비주얼이 별로입니다. 아 별로. 원별로 맛있다. 원별로. 비주얼 경쟁 안에서 조금 보강을 하셔야 될 문제점이 좀 원보강. 원보강. 고기와 대파게티를 싸서 자 천입 들어갑니다. 자 문입. 자 과연 그의 첫 대답이 궁금합니다. 강호도 CF은 상당히 좀 긴장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준원 감독도 출중한 선물이 간식장의 메인 CF이신 우리 강호도 CF님이 이게 짜파게티는 맛있어요. 어? 아우 그거 맛있죠 원래? 짜파게티는 뭐 워낙 맛있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응? 나쁘진 않아. 아, 나쁘지 않다는 거는 일단은 이 집을 무사히 나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맛있었다고. 아 근데 이게 등심에 고기 맛도 별로 안 나고 하지 말자. 선배님 이걸 2번을 해 2번 2번 잠깐만 우리 같이 외워주세요 2번 2번 진호야 네 이거 좀 어디서 어디랑 비슷해요? 찰기? 아 찰기 뭐 끝났다 예술이죠. 그러면 가운데 올릴까 어디 올까요? 가운데. 어? 가운데 있어도 그지? 이게 이렇게 어때?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보이는 게 예쁠 것 같아. 저 수술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그냥 그렇죠. 사장님 감이에요 손에서 다 만드는. 그러면 나 이게 수고라 근데 처음이니까 이게 뭐든지 그냥 잘하고 싶은 거야. 자, 조금만. 참기름 너무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요. 어,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빨리 먹어. 국물 부어서. 와 맛있어 완전 성공이야. 어? 맛있어. 쭉 먹어봐 국물이랑 같이. 먹을 때 국물이랑 같이 드시라고 그러면 괜찮아. 면은 괜찮아. 면 얇은 거 괜찮냐? 아 맛있어. 면은 일부러 얇게 했어 그냥. 맛있어요. 저는 이 느낌을 좋으니까. 안 되면 이거 진짜 팔아볼 진짜 갖다. 면을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민호야! 이거 냉국수 한번 먹어봐, 빨리. 우와, 배고파. 고추는 맵다. 우와, 야, 우와 소세지. 이만 해보면 해. 아, 맛있다니까요. 간장 4번 넣은 거예요? 양념?
밥심이야, 밥심. 무슨 또 맛있다, 무슨 또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육수 맛있잖아. 우리 만든 육수가 아니라. 딱 비린내 하나 난다고. 뭔지 맛있고 다 맛있는데 비리면 기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당연히 많아, 당연히 뭐. 그 맛인데 내가. 자, 아니면 단무지를 더 넣든지. 단무지 넣을까? 단무지 좀 더 넣어줄게. 참기름 두 방울 정도 넣어야 돼. 어제 톡 들큰다 그랬었거든, 원래. 한 방울. 한 방울, 알아. 육수 진짜 깜짝합니다. 나 이번에 여기 넣었잖아. 육수 미식가거든. 고중사람. 아니야, 형. 참기름, 이게 국물만 드셔봐요. 참기름이 맛있는데, 육수. 자기 쏟았다니. 아, 쏟았다고. 화내지 말아요. 맛있는데. 참기름 안 쏟았으면 맛있겠다. 아니 진짜 육수나 이런 건 다 너무 맛있는데. 얼음 더, 다 녹았을 때 맛을 먹어봐야 돼요. 알았어요, 두 개. 뻥게.